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자, 제가 어제부터 이제 코 세척, 이제 코 속을 씻는 거죠. 그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근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더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더 이제 천천히 굉장히 자세하게 사용 방법부터 해가지고 이제 왜 코를 씻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그 앞에서 이제 막그 전쟁을 하다 보면 다치잖아요. 이제 부상을 입고 그러면 이제 후방으로 이렇게 이송이 돼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뭐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이제 군의관들이 이제 뭐 이렇게 총알도 빼내고 뭐 다리가 이제 이렇게 썩었으면 다리를 뭐 절단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의사들이 이제 바쁘잖아요. 이제 다친 군인은 많고 의사 숫자는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수술을 이제 이 사람 이제 이쪽에 군인 수술하다가 저쪽 군인 수술하다가 손도 이제 대충 이렇게 이제 닦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충 씻고 이제 이쪽 수술하고 저쪽 수술하고 그러는데 제일 그 문제가 된게 감염입니다. 감염. 그러니까 이쪽 사람을 이제 수술하는데 이제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후송이 좀 늦어가지고 이제 막 썩었어요. 뭐 살도 썩고 하면 이제 거기 안에 보면 뭐 버글버글 미생물들이 이제 고름이라 그러죠.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걸 여기서 대충 씻고 또이 옆에 있는 군인은 멀쩡해요. 이제 멀쩡하고 이제 크게 이제 부상 당한 게 아닌데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그 고름 이런 게 이제 이쪽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오히려 이쪽 그 군인이 뭐 다른 이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도대체 원인이 뭐야? 이래가지고 한게 바로 이제 감염이라는 거. 그걸 이제 알아낸 거고 그 뒤로 이제 의사들이 수술을 할때 이제 손을 씻죠. 여러분들 TV 보면 이제 의사들이 손을 씻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굉장히 이렇게 정밀하게 씻습니다. 뭐 심지어 손톱 밑에부터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막 해가 막 이까지 이제 손을 다 씻죠. 그래서 그손 씻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염을 뭐 70몇 프로를 막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통계를 제가 본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살면서 이제 손 씻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유치원 때부터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손 씻기는 다 알아요. 뭐 이제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화장실 갔다 오고 나면 손 씻고 또 밖에 갔다 오고 나면 또손 씻고 뭐 아침에 일어나고 손 씻고 뭐손 씻기는 다 하는데 코 씻는 거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코도 씻어야 됩니다. 코도 씻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코를 씻으려고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죠. 일단은 이제 뭐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씻을 수 있고 이제 입 이제 안 같은 경우에는 칫솔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씻을 수가 있는데 코는 코 칫솔 여러분들이 봤습니까? 아, 코는 칫솔이라 안 하죠. 그러니까 코 이렇게 청소하는 뭐 솔 같은 거 여러분 봤습니까? 그런 거 저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솔을 못 보다 보니까 손가락으로 뭐 제가 이렇게 막 씻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저처럼 이제 코가 크면 뭐 이렇게 씻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코가 작은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손가락으로 하기 굉장히 이제 거북하죠.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톱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손톱이, 이렇게, 다른 데 이제 찔러가지고 상처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은 더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방법이 뭘까 해가지고 이제 코 세척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이제, 이거 저 어제 제가 호기심이 나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코 세척 이래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한테 그걸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유튜브에서 이거는 저희들 회사 홈페이지네요. 자 요겁니다 유튜브. 예. 자 여기서 이제 코 세척 여러분들이 코 세척 이렇게 딱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면 이제 코 세척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식염수 가지고 하는 방법 뭐코 간호사가 또 알려주는 코 세척 방법 뭐 방법 막 여기는 이제 이상범 아 이상민이죠 예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 세척하는 방법 이렇게 막쭉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이제 보시면 이제 코 세척이 이제 왜 중요한지 의사도 여기 나왔네요. 예. 여기 제 것도 나왔습니다. 코 세척 꼭 하세요. 해가지고 어저께 이제 제가 올린 동영상인데 한참 밑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코 세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 같은 거를 이제 보려고 그러면 유튜브에서 코 세척 이렇게 이제 치면 나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코 세척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 이제 그 기구 안에 이제 뭘 넣어야 되죠. 이 넣는 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제 만드는 거고 이 기구는 어떻느냐. 이제 이 기구에 대해서는 어저께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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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제 이 기구는 이제 택배가 좀 늦게 왔어요. 예, 늦게 와가지고 이제 요거 이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요 안에 세척액을 넣는 거예요. 요거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죠. 자, 요 기구에 보면 이제 요 안에 세척액을 넣어놨잖아요, 그죠? 네, 요 세척액을 넣고 그냥 막 뿌리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세척액을 넣고 요 크기가 이제 코에 이렇게 딱 맞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 눌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쏙 이렇게 요 안에 세척액이 코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살 이렇게 흐르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쪽에다가 딱 해가지고 쏙 눌리면 또 올라갔다가 또싹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연습삼아 한번 해봤는데 뭣도 모르고 콱 눌렸거든요. 이걸 콱 눌려버리고 나니까 이게 막 억수로 많이 올라와요. 막 그러고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완전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눌릴 때살 눌려야 돼요. 근데 이살 눌리는 게 이게 잘안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살, 왜냐면 요 앞에 구멍이 좀 커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좀살 눌리는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빼내는 거, 그걸 꼭, 주의하십시오. 안 그러면, 뭣도 모르고 콱 눌려버리고 나면, 이 세척액이 막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막 기침도 하고, 막 눈에 눈물이 펑펑 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주의하시고. 근데 이거는,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것도 이 앞에 보면, 이제 원래는 굵은 거예요. 요 구멍이 이제 굵은 건데, 이제 요거는 이제 뺐다가 끼었다 할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어린이용이 있어요. 이제 요걸 사게 되면 이제 어린이용하고 어른용하고 이제 두 개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어른용이 여기 끼어 있거든요. 그거 빼버리고 어린이용을 하는데, 어린이용은 여기 보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구멍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죠? 구멍이 굉장히 작죠. 근데 이제 어른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처럼 구멍이 굉장히 커요. 예, 크니까 당연히 안에 있는 이제 그 물이 확 올라와 버리는 거죠. 근데 어린이용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더라도 조금밖에 안 오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코 세척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쿠팡이나 아니면 뭐 지마켓, 옥션 이런 데서 이제 언제든지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또 요거 말고도 또 다른 종류가 있는데 막 굳이 막 그까진 다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두 개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한번더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이 회사 만드는 회사에 어떤 뭐 이렇게 뒷돈을 받은 것도 없고 뭐 후원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제돈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좋아서 여러분한테 이제 권한 그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요 안에 이제 세척액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사고 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안에 뭐 세척액으로 쓸걸 줘요. 자, 이걸 사고 나면 요 안에 보면 이제 세척액하라고 이제 요렇게 주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나 아니면 이제 요 통에다가 이걸 이제 한 통을 넣습니다. 아, 요한 개를 넣어가지고 이제 이걸 녹여요. 녹여가지고 이제 그 물로 이제 한다 이러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해가지고 제가 요 안에 보니까 요쪽에는 지금 성분이 안 적혀 있네요. 여기는 지금 성분이 안 적혀 있는데 다른 이제 제품들 요거 말고 다른 제품 보니까 염화나트륨 해가지고 소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그냥 맹물 넣고 이제 소금 넣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해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적어놨어요.
설명서 이렇게 보면 뭐 저도 이제 여기에 설명서 해가지고 이제 요걸 넣어가지고 사용해라 이렇게 적어놨는데 근데 이제 물은 이제 정제수나 아니면 정유수 사용을 권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 일반 물들 뭐 여러분들 고여 있는 물들 이제 이런 걸 이제 쓰게 되면 이제 미생물 감염 뭐 이런 게 이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유수를 사용하는 걸 권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여기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정유수 같은 경우에는 약국 가면 팝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정유수를 사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주는 이제 요코 세척용 키드 이게 이제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예, 이제 아주 그잘 정제된 그런 소금이라고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한개 넣어가지고 사용을 해라. 뭐 이렇게 설명서에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좀 특이하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 구멍, 이제 요 구멍 요거 이렇게 세척하는 이제 그 구멍인 것 같아요. 예, 요 구멍을 해가지고 이제 한 번씩 이제 씻겨주라. 이제 그런 이제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린 데 있는데, 이제 요거, 하나, 이제 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정유수예요. 예, 정유수. 저희들이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냥 정유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발효 소금을 만들 때, 우리는 이제 그, 이렇게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된댔죠. 이제 유원 플러스균이라고 이제 이 발효 종자균을 판매하는 회사의 제가 대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발효 종자균을 가지고 발효 소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소금을 발효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그 구할 수 있는 소금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소금을 이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소금을 발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금을 발효하고 나면 이제 물이 남죠. 이제 수분, 이제 그거를 정류를 해버린 겁니다. 정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아주 맑은 소금 정류수죠. 이거는 이제 소금물을 정류했다고 보시면 돼요. 소금물을 정류해가지고 그래서 농도가 그렇게 진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 짝에서 이제 요런 회사에서 주는 요것도 이제 요 양이 좀 해맑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도가 너무 진해버리고 소금물이 너무 진해버리고 나면 막코 안이 막 완전히 화끈화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것도 이제 정류를 하게 되면 소금의 농도는 뭐 거의 뭐 1%, 2%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걸 이제 이렇게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소금물을 정류, 그러니까 정류수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맨날 사가지고 약국에서 사가지고 쓰려고 그러면 그것도 다 돈이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소금물을 만들어서 그걸 정류해 버리면 소금 정류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소금 정류하려고 그러면 정류기계가 있어야 되죠. 정류기. 이제 요겁니다. 요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거기 정류기. 정유기 이래가지고 이제 치면 이제 중국산이에요. 이제 중국산인데 11만 원인가? 제가 이제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소금물을 이제 여기 넣고, 불을 밑에서 이제 가하게, 불을 이제 가스레인지구에서 이렇게 가하게 되면, 여기로 이제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하면서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정유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담는 겁니다. 하나하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요거 가지고는 안 하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제 해놓은 거안 하고, 저희들은 이제 발효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정류 기계가 이제 있습니다. 좀큰 거, 이제 정류 기계에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니까 이제 이 양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오죠. 근데 그래봤자 이제 기끄다면 뭐 한 대여섯 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 한 번, 그러니까 한번 정류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하루 종일 정리해가지고 기끄다면 여기 한 15통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많은 양은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쓸 때는 요한 11만 원짜리 이제 중국산 정유기 요거 사가지고 가스레인지에서 하면 한 서너 시간 정도 정유하면 이제 요런 거 한두 병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금 정유수를 직접 만들어서 써도 되고 아니면 뭐이 회사에 이제 이쪽 살때 이제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넣어서 해도 되고 어떻게든 코는 열심히 씻어야 된다. 손 씻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이제 우리가 감염을 막을 수가 있는데 손도 잘 씻고 코도 잘 씻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두 가지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뭐 계절성 뭐 독감 바이러스니 뭐 요즘 뭐 이상한 바이러스니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매일 저는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아침 뭐 이제 낮에도 회사에서도 뭐 조금 이제 뭐 바깥에 이제 갔다 왔다든지 하면 요거 가지고 저는 세척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요거 말고 이제 조금 별로 이렇게 그 저 작은 거 있어요. 이제 그건 좀 되게 불편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우연하게 인터넷 검색하면서 이제 이걸 발견을 하고 야 이거 너무 좋구나. 돈도 얼마 안 해요. 이건 한 9천 몇백 원 하고 요거 이거는 뭐 얼마 이건 뭐 한 4, 5천 원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덩치가 작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사놓으면 뭐 이게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저기 달는 것도 아니고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 사놓으면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숙달이 되면 이제 요걸 써도 되고 요거는 이제 할 때 손 조심해야 되고 초보자들은 요걸 사가지고 요 앞에다가 어린이용을 끼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해서 살 하면 됩니다. 그 요거 사용 방법은 요에 이렇게 피스톤을 눌리는 게 있어요. 똑똑 눌리면 이제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예, 그거는 앞에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코 세정하는 거 어제 조금 막 중간에 막 전화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이제 그걸 약간 이제 보완을 해서 했는데 이제 소금 정류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뭐 만들어 온 식구대로 다 쓰고도 남죠. 만들어서 쓰는 것도 저는 권하고 안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이쪽 이거 회사에서 이제 이런 거 주는 거 그거 넣어가지고 이제 하는 것도 이제 뭐 그한 같은데, 근 저는 이거 자체를 별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금도 사실은 저는 이제 별로 신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금도 만약에 쓴다고 그러면 이제 바다 소금은 코쇼 소금, 멕시코만에서 나는 소금이 있습니다. 코쇼 소금 그걸 쓰고 그 다음에는 암염 이제 육지에서 나는 소금 있잖아요. 예, 그걸 저는 사용을 합니다. 이제 바다는 워낙에 뭐 하여간 좀 그렇다 보니까 바다 소금 자체를 이제 안 씁니다. 그 어떤 책에 읽어 보니까 이제 소금을 먹는다는 거는 뭐라고 그러더라 그냥 뭐 하여간 이제 소금을 먹는다는 거는 아주 뭐 안 좋은 뭘 먹는 거라고 이제 뭐 적힌 그 책도 한번 봤거든요. 그래 그만큼 이제 바다는 특히 이제 소금을 만드는 곳이 이제 이런 육지와 가까운 데잖아요. 이제 그런데 보면 이제 청정해역이라는 게 이제 요즘은 뭐 옛말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오염된 그거를 이제 소금 거기에다가 이제 다 그게 막 섞이잖아요. 이게 막 섞이면 이제 참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아예 소금을 이제 소금도 물론 좋은 소금을 이제 처음부터 사용을 해야 되지만 이제 그 소금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아예 이제 소금 물을 이제 그 소금하고 물 섞은 거를 이제 정류해 가지고 이제 정류수를 만들면 이제 소금 정류수죠. 만들어 버리면 훨씬 더 위생적이고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 직접 집에서 만들어서 요거 스텐 이게 뭐 어디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제가 뭐가 나쁘다, 뭐가 좋다, 뭐 이런 말을 이제 제가 할 그런 뭐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소금을 정류한 이 물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위생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